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8월 11일자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 시장께서 향후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송파 환경자원센터, 2012년에는 은평과 성동 지역에, 2014년에는 중량과 강남 지역에 환경자원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네, 맞죠. 이 환경센터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은폐수를 이용한 발전시설 건설 계획이라는 것도 맞습니까? 네. 예. 근데 이 시설을 건설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예상입니까? 저게 저희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하고 함께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한 124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시설들을 불용화될 우려가 있고 예산 낭비란 주장입니다. 그 사유는 첫째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오물 분쇄기를 도입할 경우 이 처리시설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으로 내버리면 되니까요. 두 번째로 서초구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정부 자원화 정책과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과 부합되고 서울시의 저탄소 녹색 성장 조례에 부합된 자원 선순환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 처리 시설 또한 불용화될 겁니다. 셋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폐수로 발전을 일으킨 나라가 없을 뿐더러 성공한 사례도 없으며 음폐수를 발전시키려고 일으키려고 한다면 도심이 아닌 기존의 하수 종말 처리장에다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하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조 1000억 원을 들여서 건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7천여 곳의 양돈 농가에 처리할 수 있는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 따라서 이러한 불용화될 시설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각 가정에서 물과 고용분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처리기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새로 짓는 주택에 이러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키며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오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의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은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제가 그 각 개개의 방법의 장단점을 다 뭐 확실히 몰라서 뭐라고 분명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건조 분쇄 방식 그걸 제일 선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서초구인가요? 몇 군데 자치구에서 시범 사업을 한 결과 뭐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거나 또는 뭐 악취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거나 그 나름대로 또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언급하시면서 주로 이제 이 건조분쇄 이외 방법에 대한 단점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선호하시는 방법의 단점은 또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 분석을 해서 가장 타당한 방법,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초기에는 2006년 11월경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2007년 4월경에 서초구청이 서울시에 보고한 그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에 따르면 굉장히 좋은 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서초구청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정용 그 음식물 처리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그 다음에 악취 그 빨리 말릴 수 있는 시간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운영상의 문제로 결국은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